프랑스에서 온 24살 로즈라고 합니다. 응. Hello guys. How are you heading to 신촌? I can feel like there are a lot of foreigners here visiting nowadays, much more than a few years ago here. But I still feel like there are only a few Korean students. Introduce yourself. How did you know? When? I've been recording since earlier. I'm introducing now. Kobe 씨가 아니요. 우리를 안 보고 있습니다. 원래 아까 그 카페가 괜찮았는데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았어. 거기 그 카페가 너가 공부를 자주 하던 곳이잖아. 앉으면 공부를 하면서 이대를 볼 수 있어. 그래서 공부를 안 하고 싶으면 이대 학생들을 보면서 해야겠다. 이대 학생들 공부 진짜 열심히 하지. 진짜 열심히 해. 너 그러면 한국어 레벨이 한국 처음 오기 전에 그때는 어땠어? 비기너였지. 처음에 완전 비기너였어. 내가 그 ABC를 몰랐어. 아예 몰랐어. 이대에서 시험을 봤는데 그 선생님이 나한테 잠깐만 오늘 며칠이야? 라고 물어봤어. 몰라요? 라고 했는데 그럼 몇 시야? 몰라요 라고 했어. 그래서 너는 기본을 배워야 된다. 3급이라고 했었어 거기서. 인터넷으로. 근데 대화를 하니까 로즈 씨는 3급이 아니다. 1급이다. 그래서 2초 안에 안 나오면 자기 안 해. 맞아 맞아. 근데 뭔가 20대잖아. 노래방도 있고 뭔가 여기 카페도 특별한 거 너무 많고 여러분 아시죠? 한국어를 내가 배우고 싶었어 더. 왜냐면 이대에서 1급을 했어 나는. 1급은 그냥 뭐 안녕하세요 잘 지냈어요? 바꿔주세요 이런 건 배우는 거였어. 근데 지금처럼 얘기를 못했지. 할 수 없지. 나는. 절대 할 수 없지. 그거를 위해 다시 돌아왔습니다. 먼저 식당에서 일을 했어. 영어 뭐 춤도 하고 그런 거였는데 거기를 그만두고 SK드래곤에 들어갔어. 근데 내가 시작하는 날부터는 내 인생이 바뀐 것 같아. 처음 봤던 단어들이었어. 모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였어. 그리고 부장님 그리고 다른 직원들 다 영어를 못했어.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싶으면 스스로 찾아야 된다. 검색을 하고 만들어. 틀리면 그 한국인이 나한테 이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라고 하고 외국인들한테는 크레이글리스트가 최고. 아니면 페이스북에서 작은 그룹들 진짜 좋아. 좀 사기꾼 많다고 들었는데. 사기꾼 어디든 많습니다. 이력서랑 메시지를 한국말로 보내주세요 라고 써있었어. 근데 나는 이력서를 안 보냈어. 그냥 한국말로 외국인도 신청할 수 있냐고 물어봤어. 그 사람 저한테 전화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봤고 제가 전화번호를 보냈어. 부장님한테 물어봤었어. 부장님 저를 왜 뽑았어요? 저만 한국어로 문자 보냈대요. 다 영어로 보냈대. 뭔가 특별하다. That's a tip. Appropriate attitude. Yeah. Really good. 일 얼마나 한 거야? 거기서? 5개월? 5개월? 내가 솔직히 더 많이 하고 할 수 있었는데 너무 힘들었어. 한국어 때문에. 외국인들이 그냥 선불폰? 이라고 하는데 그냥 잠깐 쓸 수 있는 심카드를 사고 중요한 고객은 한국인들이었어. 한국인이지. 그래서 한국인이랑 상담을 해야 되는. 근데 나는 한국어가 그 정도는 아니었어. 한국인들이 빨리빨리 되는 거 좋아하잖아. 내가 외국인이라서 이해를 하는데 그냥 표정이 이해해. 많이 울었었어. 거기서 한국어 많이 들었어? 진짜. 내가 1급이었잖아. 할인, 뭐 고객 그런 거를 4급? 5급에서 배우는데 그거 다 어려운 단어인데 그런 거를 다 거기에서 배웠어. 외우는 게 너무 어려웠어 난. 다양한 상황을 설명해야 돼서. 맞아. 거기서 일하면서 내 하루가 항상 달랐어.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이야기를 하고 회식도 많이 하고. 그때 진짜 실력이 엄청 많이 늘었지? 많이 늘었어. 한 어드밴스까지 왔어? 근데 어드밴스에 좀 가까웠었는데 내가 쓰기를 잘 못하고 있었어. 말하기랑 읽기가 좋아하는데. 근데 너 워킹홀리데이 비자면 1년 아니야? 1년. 9월부터 시작했으니까 이번에는 9월. 9월까지잖아. 응. 8월 31일에 서울대를 그때부터 다녔구나. 9월부터 바로. 맞아. 왜 거기를 갔어? 이화여대 다시 안 가고? 교보 가면 거기에서 서울대 책을 봤는데 뭔가 재미있었고 잘 만드는 책이었던 것 같아. 서울대 스카이니까 뭔가 서울대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 같아. 서울대니까 와. 벌써 이제 한국화 됐구나. 어떤 거가 도움이 많이 됐어? 서울대에서 공부하면서? 쓰기. 그리고 문법. 문법. 뭔가 뉴스에서 보는 단어들이 많았고 신문에서 읽을 수 있는 것도 많았어.
언어 수준이 높을수록 포멀한 걸 배우는 게 맞는 것 같아. 처음에는 일단 말대기부터 하고 나중에 이제 더 목표가 높으면 맞아. 그런 걸 해야지. 난 좀 궁금한 게 한국에서 막 5년, 6년 사는 외국인들 되게 많이 왔거든. 근데 아직도 그냥 안녕하세요 이거밖에 못 해. 영어 선생님 친구 있어. 근데 나한테 말했어. 우리는 하루 종일 영어를 가르치고 밤에는 친구들이랑 놀고. 그럼 어떻게 해? 한국인들도 영어를 잘하니까 영어를 대화하고. 맞아. 그럼 우리는 어떻게 배워? 이렇게 말을 했어. 나도 운동해. 운동하는 사람 바보 씨한테 사인 해주세요. 한국어를 정말 배우고 싶어서 가는 경우는 많이 못 봤어요, 솔직히. 그치? 또 좀 그게 안 좋은 게 거기 오는 한국인들은 영어를 쓰고 싶어 하는데 걔네는 또 한국어를 쓰고 싶어 하는데 그게 이제 충돌이 있으니까 보통 영어를 쓰게 돼요. 의사소통하는 게 먼저니까. 그치, 그치. 영어로 하게 되고 그대로 쭉 영어로 하다 끝나요. 이유 모르겠는데 한국어 쓰는 거 되게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미국인이나 뭐 이런 다른 영어권 국가들이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영어를 못할 때 어떤 느낌을 받는지 잘 모르겠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나 미국인이 아니니까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이 한국어를 쓸 때 그 귀엽다고 느끼거든요. 놀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아 진짜요 진짜. 오케이 Come to join our meetup. Get roast, maybe, sometimes. I like to love you.